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약간 쉬는 날 느낌으로 해서 대구에 에어비앤비를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개명대 근처로 가서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입니다. 에휴, 낙담보로 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바로 보이는 것 같네요. 안내 직원 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계속 한 100km 정도 평지만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대구 쪽에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냥 오늘 빨리 가서 좀 쉬고 이제 구미시,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안내문 이제 휴게소 지나면은 아마 대구까지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양갱 두 개랑 물 500ml 충분하지 않을까. 포도당 캔디도 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길이 괜찮네.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진짜 울퉁불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텐데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게 이제 그게 조금 힘들어. 다리를 건너서 좌우 확인하고 우회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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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7km 전방. 아마 쭉 가다 보면은 마른 하늘에 비가 살짝 오는 것 같은 느낌이. 청소년 수련원 야원 야영장. 우리 이제 무작위로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가 약간 상처를 한다 그랬지. 약간 살짝 갈라진 느낌. 찢어졌다 그랬더니. 그래서 새 타이어도 저 미쉐린 파워컵 컴페티션 새 거 사가지고 갔는데 2일째 이제 충주 가는 길 쪽에서 이제 타이어가 막 갈라지고 막 찢어지고 새 건데도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고무용 본드를 그 타이어 패치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. 영어로 이제 고무 전용 써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갈라진 곳에다 충분히 한 세 번 정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랑 바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확실히 뒷바퀴가 이제 회전축이라 그런지 더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에 비해 앞바퀴는 아예 상처도 일절 없고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한번 또 확인해보고 또 이제 뭐 타이어가 두 개를 또 있으니까 교체해서 쓰던지. 지금 튜브가 튜블리터라고 좀 비싼 거여가지고 가볍고 뭐 그런 거여가지고 펑크 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. 아휴, 갑자기 클릭 페달 쪽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서 설마 그
캐논데일의 그런 찌걱찌걱일까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클립 페달을 한쪽에 달아가지고 마찰음인 것 같아요. 비비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지도상으로는 강남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건너야 됩니다. 와, 쌍스키를 타는 사람 칠곡고 좀만 더 가면 칠곡고 같은데 3.3km. 칠곡고 건물 정도에 GS25가 있다 그랬는데 500m. 칠곡고에서 좀 쉬다가